궁금한 거 뭐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깁슨의 험버커 개발자 세스러버는 팬더 이직 후 회사가 그에게 원했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팬더는 깁슨의 험버커 카피 버전을 만들어주길 원했으며 사운드까지 깁슨의 그것과 똑같은 험버커 픽업을 만들어주길 바랬다. 하지만 세스러버는 당시에 험버커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약간 다른 픽업을 제작하였습니다. 깁슨에 사용한 알리코,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합금, 자석이 아닌 큐니페, 구리, 니켈, 철의 합금, 자석을 사용하였습니다. 1970년대 팬더는 이 픽업을 사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 매우 유니크한 텔레캐스터가 탄생하였습니다. 바로 텔레캐스터 커스텀과 디럭스 모델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텔레캐스터 디럭스 모델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스콰이어와 팬더 멕시코, 팬더 USA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텔레캐스터 디럭스 모델을 만나보고 사운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콰이어 클래식 5 세븐티스 텔레캐스터 디럭스, 팬더 멕시코 빈테라 세븐티스 텔레캐스터 디럭스, 팬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텔레캐스터 디럭스,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텔레캐스터 디럭스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실제로 저는 기억하기로 뭐 부모님의 도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순수하게 제 용돈을 모아서 처음 완벽하게 제가 샀던 기타가 바로 이 텔레캐스터 디럭스 모델이었습니다. 추억이 많은 기타군요. 실제로 이 텔레캐스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팬더의 오피셜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아니 이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지 헤드의 기본 텔레캐스터보다 훨씬 뭐랄까 유니크하게 생긴 데다가 험버커 픽업이 장착이 돼 있어. 이거는 도대체 무슨 모델일까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 그때 당시에 프리버드 경쟁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형제업체라고 이웃사촌인 네. 프리버드에서 텔레캐스터 디럭스를 구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꺼먼 올블랙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그 코팅된 메이플랙과 이 블랙 트러스로드 모든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상적인 디자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사운드를 기억을 해보자면 텔레캐스터 사운드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는 텔레캐스터 사운드는 아닌데 제가 감히 얘기를 드리자면 펜더에서 제작됐던 모델들 중에 가장 실험적인 모델이었다 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텔레캐스터 디럭스에 장착되어 있는 픽업과는 그때 당시 사양이 다른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었고 그 픽업 커버에 펜더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던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세대의 텔레캐스터 디럭스 모델을 만나봤고요. 일단 외관만 보면 색상은 다 다르긴 하지만 텔레캐스터 디럭스 오리지널 디자인은 굉장히 충실한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대의 텔레캐스터 디럭스 모델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일단 텔레캐스터 이제 디럭스 모델에 대한 좀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소하실 수도 좀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모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지금 소개글에서도 있지만 이 팬더가 이 70년대에서 이제 80년대 요 기간이 어떻게 보면 팬더한테 좀 굉장히 좀 많은 혁신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게 뭐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록 밴드들의 이제 하드록 밴드들이 이제 등장하는 시기였고 뭐 저도 뭐 감히 어느 정도 약간 예상 저만의 뇌피셜입니다만 그 아마 이 지금 깁슨에서 이 영입을 해와서 네. 이렇게 픽업을 개발해달라고 할 정도면 확실히 그 당시 때 음악이 험버커 사운드에 굉장히 맞습니다. 좀 치중이 돼 있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또 이제 그 무게가 실리는 네. 말이겠죠. 왜냐하면 뭐 물론 뭐 디퍼플의 뭐 리치 블랙모 같은 네. 경우는 뭐 팬더를 사용했지만 네. 그 라제드로 가게 된 계기도 이제 사운드를 좀 더 두텁고 좀 더 뭐라 해야 돼 묵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된 방식으로 알고 있고요. 그 험버커를 이제 쓰려고 했던 그 당시 때 이제 그 시절의 음악의 그 유행을 엿볼 수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고 좀 알고 또 치시면 또 재밌는 기타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좀 특이하게도 진짜 깁슨의 그 픽업 셀렉터 방식과 볼륨 톤 노브도 가지고 네. 있고요. 저한테는 이 기타에 대한 뭐 그 강한 인상은 뭐 예전에 같이 활동했었던 뷰렛이라는 네네네. 밴드의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 보컬리스트 문혜원님께서 메인 기타로 늘 쓰셨던 그 기억이 가장 남고요. 그 이 디럭스라는 이 모델 자체가 주는 사운드가 좀 재미가 있습니다. 확실히 좀 재미가 있어요. 이건 뭐 그 기존의 팬더 사운드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팬더 사운드라는 거면 텔레캐스터겠죠. 왜냐면 텔레처럼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냥 70년대에 나왔던 팬더류의 사운드를 그냥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대 중에 뭐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뭐 역시나 뭐 그냥 USA가 뭐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네, 소리가 다르고 뭐 아무래도 이 모델 자체 프로페셔널 2전에 네. 가장 최근 모델입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뭐 이 쉐입이라든가 이 연주자에 대한 이 배려가 좀 많이 돼 있는 그리고 이제 그 톤 노브를 눌러서 푸시풀 했을 때 이제 픽업이 이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이런 기능들까지 역시 사용 빈도도 훨씬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이 플레이적인 거를 봤을 때 좀 잘 선택하셔야 되는 기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사운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험버커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뭐 깁슨 뭐 사운드 생각하시고 이러면은 뭐 굉장히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그 깁슨 픽업을 우리가 어떤 기타에 박아도 깁슨 소리가 났다면 깁슨은 망했겠죠.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똑같은 버스트 버커나 57 클래식이나 뭐 예전에 80년대 깁슨 뭐 빌로렌스랑 합작해서 만들었던 픽업이나 뭐 아니면은 뭐 80년대 또 팀쇼 픽업이나 이런 거를 아무리 다른 기타에 박은들 깁슨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깁슨 소리에 그 약간 어느 정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고 그 기타와 결합된 그 나무와 그쵸. 맞는 음향목에 맞는 소리가 나겠죠. 그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방금 들어보신 사운드 안에 있습니다. 이제 험버커 물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뭐 만들진 않았지만 역시나 이 목재에서 이 험버커를 달았을 때 주는 사운드 그 이 텔레 디럭스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요런 느낌이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쳤을 때 뭐 연주감을 뭐 어떻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뭐 직접 오셔서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프로페셔널 2를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옆에서 쭉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그래도 세대가 이 공통분모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콰이어와 팬더 멕시코 때까지는 이게 크게 이제 다른 점을 많이 못 느끼다가 사운드로는 프로페셔널로 넘어가면서 사운드가 많이 바뀐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회가 되신다면 팬더 멕시코 모델과 이 프로페셔널 2 텔레 디럭스 정도는
오셔서 AB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운드의 차이를 조금 느껴보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텔레 커스텀 같은 경우는 텔레의 이 느낌이 남아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얘는 완전히 다른 기타였다라고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매력있고 유니크한 모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모처럼 다 블레르얀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